네, 차량 전방을 향하여 경례 충성. 주일인데 뭐하지? 아, 심심하네. 아니, 근데 팀을 보자. 오늘은 일요일이다. 일요일이라고 누워서 띵까띵까 놀지 말고 뭔가 해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 불린다. 알겠나? 모르겠다. 교회 가면 밥 준다 그랬지? 밥도 못 먹고. 뭐하지? 아, 그냥 교회나 가자. 아, 성경책도 선물 받았는데 가야지. 무사히 전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민간인으로서 나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 따르는 그런 자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4살에 군대를 전역하고 준영이는 미국 민간에 복학 준비를 하는 중에도 교회 열심히 나갔다. 빠졌다. 야, 형은 여전히 미남이신데요? 아, 여전히
어, 키가 크냐, 나이 서른. 아, 그렇죠. 어떻게 지내세요? 야, 길게 이야기 못하고 지금 수업 가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야, 만나서 반갑고 이따가 우리 집에서 그냥 애들이랑 놀고 애들이랑 놀고 형 와야지. 근데 거기 가면 술 있잖아. 술 없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술이 있어야 되지. 네. 왜? 이거 왜 술을 먹어? 잘 먹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좀 깨우침을 받았는데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교회? 야,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야, 말도 안 된다. 형, 야. 사실 형 진짜 뻥치시네. 야, 뭐 어쨌든 진짜 연락해. 네, 형, 제가 그러면 수업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아, 알았어. 네. 아, 안녕. 야, 오랜만에 만나는 게 좋다. 어? 야, 얘들아. 네, 형. 저 준영인데. 아, 준영아. 형,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애들 와가지고 놀고 있지. 아, 그래요? 아. 아, 형,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하. 좀 3년 만에 만났는데 좀 이렇게 안 가긴 좀 애매모호하고 형은 가서 인사만 드리고 저 잠깐 바로 나올게요. 아, 알았어. 뭐 괜찮을까요? 빨리 와. 네, 네, 형. 그 어디 사시죠? 저 예전에 사시던 곳 맞나요? 아, 302호. 아, 302호요? 네, 거기로 바로 갈게요. 아, 알았어. 준영이라고 3대 가는 이야기 했었지. 군대 갔다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만나자마자 술 안 먹는다, 뭐 교회 가자, 뭐 너무하잖아. 아, 형아. 아, 진짜? 네, 거기에 저는 평화가 필요해. 아, 그기까지는 아니고. 형 혼자 쓰면 되시잖아. 필요해. 아, 진짜 그러면은 언제 가면 돼요? 다가오는 대회. 오후에. 아, 그러면 토요일 날 파티하고 네. 늦게 일어나도 갈 수 있겠다. 네. 토요일 날 놀고 주일 날 교회가 되어서 만나고. 딱 좋네. 딱 좋네. 알았어. 아, 알았어. 저 근데 고마워. 시험 막 100개 있어요. 네, 아, 네, 모르겠어요. 아, 되게 바빠요. 네, 형. 형, 저 없이도 갈 수 있죠, 교회? 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같이 가요. 네, 끊을게요. 네. 우리 가는 거야? 네. 여보세요? 혹시 이번 주일에 뭐해? 아, 나 주일에 시험 공부해야 돼. 혹시 까먹은 거야? 뭐?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영화 보러 가기로 했었어? 그래, 뭐, 영화 보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너가 좋아하는 거 그러기로 했잖아. 아, 미안해. 나 완전 까먹었어. 시험 공부가 너무 60%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맥혀야 돼서. 그래? 응. 몰라. 약속했잖아. 아, 미안해. 나 힘들 것 같아. 이거 주말에. 뭐 알았어. 뭐 너 시험 본다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우리 다음에 영화 보자. 다음에? 그래. 알았어. 연락해.
사먹고 저 내가 아이스크림집 알아놨는데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오빠 아이스크림 진짜 먹으러 갈까? 네 그래야죠. 저거 아이스크림 먹고 왜 그래 저기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까? 어? 아니 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때 돌아왔나? 야, 아 답답해 진짜. 너 왜 이러냐 진짜. 정신 차려. 야. 형 앞에서 정말 미안. 진짜 정말 모르겠어 지금. 힘들어. 야, 형이 정말 미안하니까 네. 오늘 일단 푹 쉬고. 네. 쉬고. 네. 아, 이제 내일 또 다시 연락할게. 네. 어, 쉬어. 하나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